성경 인물을 묵상하다가 잠언에서 아구리는 사람을 발견하였는데요. 아구리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처음 접하였을 때 이 기도가 저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.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헛된 소망을 바라며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끝없는 욕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일용할 은혜로 자족하고 일용할 은혜 이상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